자식이 장애 판정을 받으면 부모는 좌절한다. 불구덩이 같은 그 시간을 유원 씨는 하나하나 기록해왔다. 처음에는 약을 먹어야 되니까 약에 대한 반응이라든지 그런 거를 적어서 반응을 살피려고 시작한 건데 2001년도 4살 때 집착적인 행동이 이때부터 시작됨. 원하는 것은 반드시 땡깡을 부려서 얻어야만 되고 말을 하지도 않고 행동으로만 표현. 이때부터 이제 이상한 행동, 택장애 등 심하게 지속적으로 시작된 손바닥치기, 뾰족한 부분 문지르기, 하늘 보며 배회하기, 하늘 보며 웃기, 이상한 소리로 돌아다니기, 초점이 흐린 눈으로 어디를 보는지 모르는 행동을 계속함. 근데 고등학교 들어와서 이제 중국어 시험을 치는데 고등학교 점수가 제 기억으로 90몇 점인가를 받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저는 놀란 거 당연하고 선생님도 다 우아해하고 왜 그런지 하면은 아니 시험 문제를 읽으면은 이 문제가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데 모든 과목을 다 모르는데 그래도 모든 과목 보면 점수가 17점 뭐 20몇 점 이래요. 그걸 다 찍어가지고 그러는데 근데 어떻게 이게 90몇 점이냐. 중국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처음 저 기억나는 게 머리를 묶었어요 자기가. 그리고 옷을 단추를 끼웠어요. 다 처음부터까지 손을 이게 안 돼가지고 손이 이게 안 되니까 맨날 이렇게 하는데 속이 보면 너무 답답하죠. 옆에서 보면 미칠 듯 답답한. 그러지만 이게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그게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였어요. 끝이 보이지 않던 어둠 속에서 딸은 그렇게 빛을 찾아갔다. 아빠가 요리를 맡는 동안 유나 씨는 청소를 담당한다. 여기 제 동생 방이에요. 동생 방. 네. 동생은 남동생이에요, 여동생? 남동생이에요. 지금 남동생은 지금 학교에 가가지고 아직 안 돌아왔는데 누나인 제가 여기 동생 방을 청소해주고 있어요.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동생. 그래도 매일같이 주인 없는 방을 쓸고 닦는다. 시계 바늘처럼 정확하게 유나 씨 아침은 단순하고 치열하다. 쉽지가 않네. 자세는 똑바로 살짝 펴고. 네. 집중력을 위해 매일 아침 하는 훈련. 처음 유나가 손을 못 쥐었어요. 주먹을 쥐라면은 주먹이 이게 안 됐어요. 이게 안 돼가지고 항상 이렇게. 항상 거의 주먹이 이렇게 지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이제 힘도 그렇게 없고 처음에는 10번도 잘 못했죠. 근데 늘려가면서 50번씩 그 다음에 100번 지금은 100번씩 하고 있는 매일 100번씩 하고 있는데 그 팔은 아프기는 하지만 그래도 할 만은 해요. 엄지손가락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네. 세 번째. 훈련의 난이도도 조금씩 올라간다. 평온한 일상을 얻기 위해 유나 씨는 여전히 자신과 싸우고 있다.